힘들 것 같은데 이게. 아이 힘 안 들어요. 이게 원래 오래 전부터 하면 쑥쑥달 돼가지고. 비록 양손엔 갈고리가 달렸지만 할아버지는 소문난 만능 농사꾼. 이번엔 손에 낫을 드셨다. 자칫 상처가 날 수 있는 날선 낫이지만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정에도 성공. 아, 저렇게 묶어서. 저는 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자꾸 시간 낭비할 수는 없어. 평생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1분 1초가 아깝다는 할아버지. 낫을 고정시킨 손으로 이번엔 땔감 모으기에 한창이신데. 갈고리 손으로 낫질도 척척. 한아름 땔감을 치기에 고정시켜줄 매듭도 실수 없이 한 번에 척척. 뒷모습만 보면 여느 농사꾼과 다름없는 모습. 그런데 아니 이번엔 설마 장작도 패시려고요? 이거 다 할아버님이 다 캐신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좀 다 편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도. 옳지, 그래도 뭐 어차피 딴 사람 시키고 나왔잖아 이게. 내가 하니까. 아이는 못해도 하니까. 갈고리의 두 집게 사이로 온전히 지탱해야 하는 망치의 무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들지만 포기를 모르는 할아버지의 망치질. 결국 장작은 깨끗하게 두 조각이 났다. 염소도 이게 우리 염소. 에? 염소도 이게 우리가. 한때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다는 살림살이. 하지만 이제는 이 넓은 밭이 모두 할아버지의 땅. 갈고리 손으로 오로지 농사를 지으며 할아버지는 자녀를 키워내셨다고 했다. 저 두 손으로 다 일구신 거예요? 혼자서. 덮기고 덮어지고 못 산 게 없다. 두 손 없는 양반 두 손 있었으면 큰일 나요. 양손 모두 갈고리다 보니 불편할 때가 많지만 그 부족함을 메워주는 건 할아버지의 발.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었으니. 왔어요. 아, 다 왔어 이제. 네, 그래요. 심어야지 또. 이제 골 타가지고. 할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아내. 한 몇십 년을 해놓으니까 해야지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오래되니까 한 뭐 30년은 40년이 다 됐네. 40년 넘었지. 본격적으로 아내와 합동 작업이 벌어지는데. 골 파는 거죠. 네. 어르신은 그거 안 하세요? 기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 기계를 뭐 손이 있어야 기계를 사용하지. 보조기로 어떻게 기계를 사용해?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 밭을 갈고. 그렇게 부부는 기계 대신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반평생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 발은 언제라도 출동 대기 상태. 아니 근데 어르신 신발은 같이 가져. 말하지 않아도 부부의 호흡은 척척. 할아버지 뒤를 말없이 지키는 할머니다. 발을 씻을 때에도 어느 틈엔가 다가오는 손길. 오늘 하루도 고단했을 할아버지의 발을 할머니는 꼼꼼히 씻어주고 계셨다. 어쩔 수 없이 뭐 씻어줘야지 몸도 불편한데. 할머니 그래요? 예, 그럼 씻을게요. 좋았어. 갈고리 손을 대신하느라 더 험한 세월을 보내온 할아버지의 발. 그 발에 휴식이 찾아온 건 하루 해가 저문 뒤. 하루 종일 산으로 밭으로 다니